꼼꼼한 놈들이 마레광구로 뭔가를 옮기는데 영 불길해요. 여기를 모두 태우려는 게야. 빛이 사라진 세상. 델로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더러운 곳에서 같이 뒹굴 것이니 순수한 인류의 번영을 위해 에코반을 살릴 것이니. 수아, 맞지? 오랜만이야. 죽은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네 기억 속에서 죽은 거지. 운명처럼 다시 만난 우리. 수아가 살아있었네. 멀쩡히. 왜 말 안 했어? 닥터 노아와 침입자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지. 반드시 하늘을 보여줄게. 델로스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구름이 걷힐까? 파란 하늘이 보이지. 하늘이 보이면 지브롤 터에선 이 파란 하늘을 매일 볼 수 있대. 나랑 약속해 제이. 꼭 같이 가자. 원더풀 데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더풀 데이즈에서 수아 목소리 역을 맡은 네, 성우 장민현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애니메이션의 더빙에 새롭게 참여하게 돼서 네,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원더풀 데이즈는 개봉할 당시에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룬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만큼 이번 개봉을 통해서 더욱 많은 관객분들이 이 느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뭐 다 기억나는데 그것보다 제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수화가 조금은 그 시대적으로 약간 우울하고 또는 그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수화, 그런 수화가 원래 원작에 있었다면 이번의 수화는 그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수화의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네, 많이 예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데이즈에서 제이 역할 목소리 연기를 맡은 성우 공경은이라고 합니다. 해외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기술의 발전을 보여줬던 원더풀 데이즈.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얘기를 들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이번에 제이 목소리를 새롭게 연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무척 설레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여전사지만 냉혹하지 않고 또 차가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복합적이면서도 상반된 이미지의 제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어느 작품보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관객 여러분께도 이런 저의 진심과 또 노력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더풀 데이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데이즈 파이팅! 모자란 건 아직 많아 하지만
하지만 우리 사랑은 여전히 마음마다 나는 빠져들래 꿈꾸고 있어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려